수업에 앞서 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업화 사회가 돼서 모든 게 노자 재료를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뽑아져서 도예인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흙 요장이 있습니다. 이 흙을 그대로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이 흙은 이미 뽑아서 구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두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물레를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흙을 잘라서 꼬박 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흙은 잘라 놓았고 지금 이 흙이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있는 것을 흙을 풀어주는 것, 점력을 높이면서 흙을 안에 기포를 없애주는, 그래서 전체 흙이 골고루 잘 토련이 잘 되게끔 꼬박을 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박을 밀었는데 이 꼬박이 안에 진공이 잘 됐느냐,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잘라서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훑어보면은 안에 기포가 생기면은 잘 못 민 거고, 지금처럼 전혀 기포가 생기지 않으면은 잘 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소리 때문에 들릴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있습니다. 토련기가 아무리 흙을 잘 토련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고 바늘이 뭐 40이나 50이나 이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토련이 되지 않습니다. 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70 정도의 돼야 확실한 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는 우리가 사용할 때 참 보기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스크류에 의해서 흙이 밀어내지기 때문에 손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같이 밀었다 보면은 손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흙이 전부 다 밀어내질 때까지 기계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흙이 한동안 쓰지 않고 그냥 두었으면 안에 흙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에 있는 스크류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계를 스톱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이 잘 된,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에 공기가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품을 만들어도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련을 하는 이유가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토련을 하는 이유도 있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분량이 나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계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 잡기입니다. 흙은 어떤 흙을 사용하셔서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심 잡기를 시작할 텐데 초보자 분들은 흙을 너무 큰 흙을 놓고 하다 보면은 내 몸에 근력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흙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흙을 약 한 3kg, 4kg, 3kg, 2kg 정도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 적은 2kg짜리를 물레에 얹는데 이 물레는
나는 지금 현재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물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이 물레를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왼손잡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회전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확실히 틀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흙을 조금만 떼서 콩알 마침 이렇게 떼서 물을 살짝 묻히고 돌아가는 물레판 위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을 정중앙에다가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 흙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서 흙을 또 두들기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자 그러면 그진 중심에 놓여져서 센터가 났습니다. 그럴 때 다시 떨어지지 말라고 왼손 손가락 금지가 살짝 눌러주고 오른손잡이에만 중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오른손잡이는 장외근과 장근을 이용해서 흙을 끌어올릴 텐데 오른쪽 팔꿈치가 내 허벅지에 대주시고 장외근을 이렇게 쓸어서 자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5시 방향에서 밀어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5시 방향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니까 아까 흔들리던 그릇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왼손 손가락 끝과 왼손 손가락 네 손가락을 꺼서 모아주시고 장근 이 안에 손은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은 장외근이 이렇게 밀면서 이 장근에 손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고 왼손을 꼭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흙이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른손 장근이 붙여서 위로 밀어서 올리면은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밀고 조여주고 금지와 엄지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왼손은 대신에 꼭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올리면은 또 흙은 부드가 있는 상태라 잘 또 한 번 더 내려주는 살며시 밀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지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도 힘을 들이지도 않고 밀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쉽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어주는 위치는 약 한 3분의 이 지점에서 자 밀어주기만 하면은 자 흙이 솟을 주저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밀기만 밀지 말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오른손이 올라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쉽게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까지 중심 잡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조선 백자 딸 항아리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흙은 약 한 11k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딸 항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큰 항아리를 만들 때는 자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힘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이 있습니다. 흙덩어리를 갖다 놓고 의자를 높여주시면 이 흙을 끌어올리는데 힘이 두 배로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중심을 잡아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힘을 똑같이 주고 왼손이 오른손보다 힘을 두 배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살짝 낮춰 주시고 흙을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그 흙이 만지면 만질수록 많이 지려집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에서 중심을 잡아서 구멍을 뚫고 배를 넓히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데 물레가 상당히 조금 빨리 돌아가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또 팔분음선을 지날 때는 속도를 또 줄여주셔야 됩니다. 센터는 정확히 나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똑같이 고르게 하면은 그릇이 조금 더 커집니다. 지그시 눌러주고 다만 흙이 클 뿐이지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조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흙을 펴주고 물을 적당한 물을 부어서 살짝 오므리고 아까는 조금 전에는 이 손가락 끝으로 작은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그 손가락 끝이 필요치 않고 이 주먹이 필요로 합니다. 이 주먹을 가볍게 다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고 엄지가 금지를 못 움직이게 해주고 손을 완전히 틀어줍니다. 자, 틀면은 손이 이렇게 하면은 손이 바로 들어가면은 손이 굽어서 들어가는데 틀어버리면은 일자가 됩니다. 일자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손목 힘으로 누르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 손을 비틀어주면은 하나의 몸이 일자가 돼서 똑바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 바로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잡고 정중앙에 지그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계속 여기서 조금이라도 손에 힘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리 들들 떨더라도 그대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리 뜨면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물을 묻혀 주시고 안에 바닥을 쭉 손목 관절을 이용해서 쭉 펴줍니다. 밑을 누르면서 쭉 펴주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왼손이 밀어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까 흙 끌어올릴 때는 이 흙이 높이가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만들 때는 저 흙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물을 묻혀주시고 안에 있는 계질을 전면에다가 이렇게 묻혀주시고 예전에는 계질박이라는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이 스펀지를 가지고 배를 흙을 끌어올리고 배를 내는데 스펀지를 잡는 요령이 엄지와 약지가 스펀지를 잡아주고 금지가 스펀지 귀뚱아리를 눌러주고 중지는 금지를 손톱 마디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흙을 끌어올릴 겁니다. 바깥에 물이 조금 부족하면은 올라오다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니까 아까 처음에 끌어올렸던 굳은 배를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부터서 항아리 배를 내는데 지금은 내 손이 짧아서
한 3분의 1 조정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손이 처음에는 밑에서 붙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중심이 잡혔으면은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금 현재 손이 여기 있습니다. 안에 있는 손이 자 지금 이럴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손은 배를 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손가락이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밀어내게 되면 바로 밀어내면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그릇이 늘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손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역으로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손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늘어날 텐데 지금부터서 여기에는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주게 되면은 흙이 가뜩이나 진 데다가 더 허물거려서 온전한 기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를 내고 있는데 위에 여기 올라오면은 꼭 흙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은 여기는 두껍고 무겁고 해서 밑으로 훌랑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깨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훌렁 내려가 버립니다. 약 한 3분의 2 정도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입을 만들어 주면은 자 입을 만들어 놓고 배를 더 내기 시작하면은 센터를 잡는데 자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도 배 내는데 조금 힘이 들고 자 속도가 조금 빨라주면은 배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손만 터치해주고 안에 있는 손만 터치해주고 들어맞은다 그러면은 쉽게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안에 손이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계속 흙에 지면은 따라가는 방향으로 내 손이 따라가면은 기물은 만들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언제든지 당긴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은 쉽게 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점에서 입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듬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물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물이 얇아도 지금 이 두께는 약 한 4,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굽을 따낼 때는 밑에 굽이 약 한 1cm 정도는 꼭 남겨주시고 슬롯줄을 이렇게 밀어넣고 약지와 중지를 벌려서 최대한 넓혀서 이 금지가 이 굽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은 흙으로 최대한 크게 만드는 요령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중투각을 만드는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흙이 두 개가 틀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습니다. 큰 것은 바깥 외부 모양이 될 것이고 적은 흙은 속에 들어갈 똑같은 모양을 만들 텐데 흙이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부터서
이중투과 항아리 만드는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흙을 또 정 가운데 놓고, 자, 이미 이 흙도 굳어가 있습니다. 굳어가 있는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먼저 바깥 모양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심을 잡는 요령은 밀고 누르면서 끌어올린다는 거. 밀어주면서 눌러주고 쳐올려주고 엄지가 끝을 살짝 잡아줘. 이 흙도 굳었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흙이 움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풀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온전한 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 또 반복해서 전혀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움틀한 부분이 안 놓을 때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그릇들은 중지 손가락으로 이용을 해서 끌어올리고 했는데 조금 기물이 좀 크다 하면은 손가락보다는 주먹을 쥐고 하는 게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팔 힘으로 손목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깨에서 전달되는 어깨 힘으로 눌러주셔야 온전하게 흙을 이렇게 센터를 잡으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안에 손이 살짝 비틀어주면서 자, 안에 손이 바깥으로 밀어내고 바깥에 손은 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쳐받쳐주는 겁니다. 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 배를 내기 전에는 꼭 물을 전체 이렇게 발라주시고 스펀지로 긁고 자, 항아리 모양을 아까 달 항아리 만들듯이 한번 쭉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해주면은 참 쉽게 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를 조금씩 조금씩 내보겠습니다. 항아리 만들 때 안에 손 동작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손 모양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엄지를 잡아주면서 이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손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손마디 한 마디 두 마디에서 붙어서 이 끝까지 이렇게가 전체가 닿습니다. 계지를 바르고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들어갔다 놓으니까 내가 손이 어디에서 붙어서 어디까지 닿았다는 게 이렇게 영역이 다 나타납니다. 배우시는 분들도 이 손 동작을 따라서 해주시면은 좀 쉽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달 항아리를 만들면은 그 항아리는 전체가 정월 대보름이나 달을 연상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데 이중투각은 둥글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둥근 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조각을 해서 우리가 1250도에서 구우면은 약간 주전일에 앉아서 더 둥근 모양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중투각은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죠. 전 시간에는 항아리를 둥글게 만들었는데 이 이중투각 만들 때는 어깨가 있게 만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만들어 놓은 모양이 그대로 투각을 했을 때 완제품이 나왔을 때
그 형태 그대로 살아나오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외경 파스를 재야 되는데, 이 외경 파스를 이렇게 재고 난쪽에 바깥에 사이즈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잎 넓이와 높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높이는 21cm가 되어 있고, 잎 안에 사이즈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굽을 약 1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그냥 이렇게 당겨내면은 다 잘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얇기 때문에 조금만 거치더라도 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쭉 펴서 이렇게 떠줍니다. 금지가 굽을 잡아주고 떨어지지를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물칠을 하고 살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고, 흙이 붙어서 안정권에 있을 때 그때 힘을 주고 끌어올려도 된다. 잘 풀리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시고, 전혀 굳은 살이 보이지 않게끔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 물을 주고 똑같습니다. 천천히 눌러줘도 엄청난 기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늘어도 내손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쭉 끌어올려주는데, 이럴 때 왼손이 다 합니다. 내 손에 묻은 계지를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고, 이 계지를 전체 이렇게 싹 발라주시면 극히 늘어납니다. 자,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쭉 손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손을 살짝 받쳐주면 더잘 되죠. 아까 만들었던 항아리 보단 약 4, 5cm 적게, 그래야 이중 투각의 간격이 봐도 보기 싫지 않아요. 자, 이쯤 해서 안 사이즈를 한번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양쪽에 3cm 정도, 6cm 정도 됐어, 지금. 그러면 이거보다 적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21cm였어. 자, 21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약한 20cm가 조금 못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안에 넓이는 10cm였었어요. 자, 높이는 21cm였었어요. 안에 잎 넓이가 10cm였는데, 잎 넓이는 9cm가 적합해요. 딱 9cm가 됐어요. 이 그릇이 저기 들어갈 겁니다. 잘라주고, 이 이중 투각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만들어놔도 불량이 많이 납니다.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인데, 성형을 해서 이 방법을 전부 말씀을 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될 텐데, 다음 시간에 정형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오늘 투각 만드는 기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형을 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돌려야 정형이 가능합니다. 굽통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얹어 놓고 깎다 보면은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가만 잡고 있으면은 구중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톡톡 쳐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자, 지금은 막 움직여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붙은 다음에 굽깎이 하는 칼을 이렇게 우리가 줄이나
아니면 그라인더에 의해서 잘 갈아서 이 벤치로 칼날이 약한 3cm 정도 되게 살며시 접어주는데 여기서 확 접어버리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살며시 자, 직각 90도가 되게 이렇게 접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달 항아리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센터를 잡으셔야 됩니다. 건조할 때는 바람이 없는 공기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똑바로 만든 그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서 국깎이를 해보겠습니다. 칼을 잡고 칼날 끝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주세요. 자, 이 대주는 이유는 한 손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르륵 떨릴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요령이 부족해서 아주 천천히 돌려서 굽을 깎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잘 깎는다고 해도 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레를 조금 빨리 돌리고 칼은 천천히 내려가면은 그렇게 많은 줄도 생기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 센터가 유지가 되게끔 하는 이유가 먼저 깎는 이유가 우리가 엎어놓고 깎으면은 기물이 띠뚱띠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칩니다. 만약에 이게 삐뚤빼뚤한데 그걸 안 맞추고 바로 해놔 놓으면은 그릇이 구워져도 조금 빼딱하거나 한쪽을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똑바로 돌아간다가 싶으면은 이제 그대로 해서 깎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똑바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여기에 아까 할때 1cm를 넘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잡고 깎 깎는 방법이 있고, 자, 이 굽을 깎는데, 지금 여기 흔들기 때문에 이 흔드는 거를 똑바로 자르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꼭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중지와 금지, 약지, 지문은 바닥 정가운데를 살짝 갖다 대주고, 이렇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 때 이미 그릇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두께가 약 4, 5mm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많이 깎아버리면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확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런 분량이라고 봐야죠. 자, 다시 일어서서 굽을 다듬어 놓고 난 다음에 왼손의 중지를 굽을 이렇게 가볍게 대주고 그 위에다가 엄지를 이 중앙에 향하게 그냥 얹어줍니다. 이렇게 잡고 있고, 이 90도가 된 칼을 그대로 지그시 눌렀어요. 자,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니까 계속 두들기면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잘못 들으면은, 뚝꾸기 깎아 놓으면은 무조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불량이 나버립니다. 자, 이 소리도 두꺼운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얇은 종이장을 두드는 소리가 퉁퉁퉁퉁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났는데도 더 깎으면 빵꾸가 나버립니다. 굽 높이는 약 1.5cm나 1cm 정도. 바닥에 두께가 마무리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얇고 위가 두껍다 그러면은 주저앉아 버리겠죠. 내 팔을 잘 유의주시해 주세요. 밑은 두껍고 올라가면서 얇아졌습니다. 우리 도자기 그릇도 밑은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1250도 고온을 이기기 위해서
밑이 조금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날처럼 이렇게 두꺼우면서 점차적으로 얇아지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자, 이렇게 하고 요 보면은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칼자국을 없애는 방법이 또 하나, 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맨절하게 터덜터덜한 부분이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잡아서 못다한 부분도 이렇게 대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종행이 끝났습니다. 항아리가 다 완벽하게 깎아졌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워서 내놨을 때 이렇게 빼딱해가 있으면 용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정확한 센터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정확한 센터를 내서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다시 긋기를 하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밑이 덜 말라서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고 꽉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주저앉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굽을 깎을 때는 속도를 이용해서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깎는데 속도가 이렇게 만약에 느리다 그러면은 힘이 두 배, 세 배 듭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쉽게 이렇게 깎이게끔 그 속도를 내주는 방법. 지난 시간에 깎을 때 이 칼을 이렇게 90도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세우고 손을, 손목을 이렇게 당기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그냥 이렇게 쉽게 쏙 들어가서 약 1cm 정도 깎여집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건조 과정에서 조금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굽을 깎아 놓은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자, 안 높이가, 자, 이 입 안에서 약 지금 9.5cm 정도 됐습니다. 입은 지금 9c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cm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1cm가 부족합니다. 1cm가. 이 넓이는 8.5c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접합이 될 겁니다. 접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 9cm였는데 이 높이는 8cm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8cm를 이 굽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는 그냥 빵꾸를 낼 겁니다. 앞부분을 똑같이 깎아주고 약 한 11cm 정도 됩니다. 이걸 2cm를 또 잘라야 되겠죠. 이 입이 똑바로 흔들지 않고 돌아가는 게 센터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cm, 2cm 보담 조금 높게, 이제 9cm가 되었습니다. 그릇을, 센터를 잡고 이 그릇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은 여기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그릇을 두 개로 만들 겁니다. 자, 나중에 붙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렇게 일자 두 개를 하고, 자, 이 반대 방향 이쪽에는 이렇게 X자를 해줬습니다. 여기를 절단을 했습니다. 이 그릇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바닥이 판판해줘야 좋습니다. 센터를 내어줍니다. 자, 혹여 또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잘랐으면은
다시 붙을 수 있게끔 슬림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꽃같기한 가루, 자, 이 건조된 흙을 이렇게 하고 큰 덩어리에는 안 들어가게 넣고 물을 자작하게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 고운 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면은 전부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흙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금방 해갖고 금방 하기는 조금 좋지는 않은데 뭐 이거를 지금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좀 묽은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분리해 놓은 그릇과 그릇이 접착이 되겠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붙을 자리에는 이 긁어지는 속으로 이 슬림물이 들어가서 양축에 적합이 돼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을 뒷부분도 이 안쪽도 이렇게 긁어주시고 이게 해놔놓고 나중에 한 10분 있다가 붙이면은 절대 안 붙어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양쪽을 다 발랐습니다. 자, 이 일자 두 개를 해놓은 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자입니다. 자, 여기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칼 등을 똑같이 되게끔 문질러 줍니다. 여기는 이제 접합이 되었습니다. 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접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붙이고 나니까 여기가 좀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고 준비해 놓은 물을 살짝 묻혀줍니다. 손으로 예쁘게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를 굽각기를 하고 이제는 다 모든 게 정형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접합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그릇이 마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물칠을 한번 해주면은 다음에 컴파스를 이용해서 내가 지도하기가 참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이대로 두면은 안에 공기가 팽창이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이중투각 접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을, 자, 세 줄을 치겠습니다. 자, 양갑처럼 여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자, 지금부터서 칠보문을 하는데, 첫 번째 연필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넓이를 할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서 이렇게 간격을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짝수가 되면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서 컴파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지금 해놔놓고 가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넓혀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사이가 똑바로 내려오게 해서 원을 쳐주고 또 여기서 똑바로게 하고 여기서 이리 두 개를 치는데 이 두 개가 안 맞을 때는 이게 지금 편차가 나중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두 개를 했을 때 조금만 더 넓혀주시고 자, 넓힌 다음에
다시 연필을 자, 여기 찌름, 여기 이 방, 여기에 이 연필선이 이 가운데를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도 또 마찬가지. 또 내려오면 조금씩 넓어져야 됩니다. 살짝 넓혀주고, 한번 콕 해서 이 간격을 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간격이 똑 맞았을 때는 이 부분이 정확한 다이아몬드 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선을 치고 그선 따라서 야,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부터서는 넓힐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서 좁아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자, 이 밑에는 또 물레를 하나 더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레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높이를 그냥 얕은 데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에 하나만 더 이렇게 놓아주면은 굉장히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돌릴 때 밑에 거는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이러면 전체가 다 돌아가면 뭐 눈이 막 헷갈려요. 이 밑에 까지 내려오면은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끝 마무리를 하는데, 자, 최종 마무리는 이 반과 이 반이 하나가 어우러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반으로 시작했고, 마무리도 반으로 마무리하는 거.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잡고 지금 이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제품이 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칠해줘야 됩니다. 물을. 자, 칼밥이 생긴. 자, 콤파스를 돌리면서 많은 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렇게 털어서. 물을 많이 칠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참이 적당이라는 게참 쉽지 않은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적당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정해진 선 안쪽으로 이렇게 세 구멍씩 이렇게 뚫어 주면은 좋은데, 7번 문양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세 줄씩 긴 구멍을 뚫었습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할 시간인데, 이걸 빼내버리고 다이아몬드를 하면은 갈라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내기 전에 다이아몬드형으로 파주고, 지금도 이게 건조가 돼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놔 놓고, 이 속을 빼내줘야 돼요. 이렇게 빼내고, 다음 거. 이렇게 드러내고, 그 위에 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7번 문양이 이제 생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뚫으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공기가 차서 터지지 말라고 구멍을 메꿔놓, 지금 이걸 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칠을 해서 메꾸고 잘라주면은 전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되면서 구멍 뚫은 쪽은 빨리 마르려고 그러고 안 뚫은 쪽은 안 땡기갈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갈라짐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더 건조가 되면은 내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잘 싸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끔 수분이 계속 유지가 될 때까지 비닐을 잘 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각 구멍 뚫는 방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컨대 다이아몬드 안에 투각을 하고 빼내기 전에 옆에 타원형의 이걸 먼저 빼내고 이 간으로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타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이아몬드형을 투각해서 먼저 끌어내고 그 주위에 타원의 링 모양으로 된 것을 끌어내면은 최소 그 분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유의하셔서 이거는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컴파스를 이 원을 치면서 이 컴파스 자국이 있습니다. 이 자국을 살짝 밀고 당겨서 메꿔 주시고 이걸 안 하고 두면은 소성한 후에 참 보기 싫게 구멍이 뻑뻑 뚫려가 있어서 메꾸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아직도 조금씩 덜 파진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손봐 주시고 전체 부분을 다 표가 나지 않게끔 깨끗하게 지금부터서 물 닦기를 할 텐데 안을 깨끗이 해주면은 정말로 예쁜,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묻힌 상태에서 닦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투각해 놓은 부분이 끊어져 버리고 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꼭 짜서 문질러 주는데 자, 힘을 가하지 말고 뗀 상태에서 여러 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이대로 해서 굽는다 그러면은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전체를 다 깨끗이 하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이렇게 또 하고 난 다음에 약간 굳은 다음에 또 칼을 갖고 칼밥이 조금 묻어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마무리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각이 다 끝났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투각이 한 연휴에 다음에는 바람이나 열을 가하지 않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좀 급하게 빨리 말린다고 바깥에 햇빛 있는 쪽을 간다거나 열을 간다거나 하면은 수축이 됩니다. 수축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전부 칼끝이 가가 있기 때문에 조이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연 건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물만 가지고 하면은 절대 발리지를 않습니다. 이 백화장토는 좀 걸쭉해야 됩니다. 물이 많으면은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고 여기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화장토를 바르기 전에 주의사항. 자, 국깎이를 해서 티가 앉았다거나 다른 불순물이 여기에 붙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 화장토를 발라 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구워도 완벽한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토를 바르기 전에는 꼭 이렇게 불순물이 있나 묻은 게 있나 확인하고 혹시 손으로 이리 뜯어 보는 것도 다른 이물질이 붙어가 있나 없나 이렇게 검사를 한 연후에 그냥 손으로 갖고 이렇게 촉촉촉촉 해도 또 눈에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의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서 화장토를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물레는 손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리면서 천천히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검은 쪽이 보입니다. 흰 쪽이 보이고 검은 쪽이 보이는데 이 검은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안 보이게. 너무 많이 발라도 두꺼워서 나주 조각칼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검은 부분만 보이지 않으면은 흙 색깔만 보이지 않으면은 화장토가 잘 발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토나 청계토나 흙이 검은 흙을 만들어서 화장토를 바르면 그 화장토가 더 10배 더 밝아지는데 이거는 백자토입니다. 백자토. 백자토가 되어서 조금 나타나는 게좀 덜한데 그래도 이 정도를 발라주면은 예. 이럴 때잘 말려야 되는데 건조가 너무 많이 돼서 칼이 나가지 않으면 아주 조각 들어가고 조각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기가 10배, 20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효적절한 수분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사각판을 놓고 사각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손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토 바르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완자를 넣기 위해서 선을 아래 위에 이렇게 넓은 좁은 줄두 줄과 넓은 줄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에 이게 건조가 많이 되어 버리면은 칼이 금방 망가지고 또 갈고 또 하고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만 건조시키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완자 넣는 방법을 조각해 봤습니다. 먼저 꽃잎을 그리고 예, 주의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이 상반박치 기법을 화장토를 바르고 조각을 하기 전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꼭 적은 판이나 우리가 도판이나 화장토를 바르고 건조가 된 후에 수분이 증발한 후에 많은 연습을 하고 작품에 들어가서 임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을 하실 때는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가 있어도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조각도 잘 채워주는 게또 하나의 기능이 될지도 모릅니다. 꽃과 줄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 여백, 화장토를 바르고 조각을 한 다음에 이 여백을 벗겨냅니다. 칼을 조심해서 벗겨내야 되겠죠. 그림이 없는 여백을 벗겨서 낸다. 그렇게 해서 박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벗기기가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 이 건조라는 게참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너무 마르면은 벗길 칼이 자주 갈아야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벗겨내서 하나의 잎을 완성을 시키고 이 잎이 완성이 되면은 선을 쳐줘야 되는데 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순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손 모양을 해주고 이렇게 박치기법 모란문 당초를 조각을 해봤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순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은 빨리 하시는 분이 약한 3년 정도는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렸는데 멋있는 작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박지기법하는 당초 모양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결합되고 접합된 그릇들을 이제 건조를 하는데 한 2, 3일이면은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되는데 만약에 급해서 이 마르지를 않는 것을 초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2, 3일 정도는 말려서 건조를 해서 초벌구이가 될 수 있도록, 초벌은 930도 C에서 저는 초벌을 하고 있습니다. 초벌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시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통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돌가루와 모든 게 물과 함께 희석이 돼서 유약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은 전부 돌가루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가루가 물과 희석을 했기 때문에 또 가라앉습니다. 저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로 저어서 그 농도를 유효적절하게 잘 맞추셔야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아름다운 우리가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은 50, 40, 30, 20, 10 이렇게 올라갈수록 유약이 묽어지고 내려갈수록 유약이 뻑뻑하게 죽처럼 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에는 40에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 도자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그 농도가 됐습니다. 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유약을 시우를 할 때 그냥 봉당 담갔다가 이렇게 끌어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 자국도 생기고 그래서 주면은 두 번에 걸쳐서 미깁니다. 바깥 유약을 먼저 미기고 난 다음에 안 유약을 미기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혀 눈물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시우가 됩니다. 초벌된 도자기는 물을 닿으면은 물이 흡수하게끔 초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잡아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초벌 구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벌 구이가 뭐 900도 이상 쉬해졌다 그러면은 이 빨아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유약 두께도 정확하지 않아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유약 색깔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벌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벌구이는 저는 930도 C에서 불을 끝내고 있습니다. 안에는 유약을 먹을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유약을 떠서 이렇게 떠서 여기다 붓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면은 전체가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려서 시우 작업이 끝! 그래서 눈물 자국도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밑에는 또 시우 유약이 많이 묻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닦은 게 확인이 되면은, 가끔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먼지 같은 게 이물질이 묻어서
바늘구멍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손을 문질러서 잘못된 그릇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큰 그릇 먹일 텐데 이걸 넣으면은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퍼내겠습니다. 하면 금방 또 가라앉아요.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빼줘야 유약물이 그대로 쭉 따라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하면은 막 길이 생겨요.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돌려줍니다. 안에 전체가 골고루 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조그만 거는 세 바퀴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한 여섯 바퀴 정도 돌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굽이 잘 됐나 안 됐나 다시 확인하고, 혹여 바늘 구멍 같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큰 항아리도 시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적재를 해서 불을 또 잘 떼서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적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자기를 시우해 놓은 도자기에 그 높이를 맞춰서 이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높이를 맞춰서 하나하나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세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이 가마는 루베를 치면은 0.3루베 가마인데, 임시로 적게 금방금방 우리가 불을 뗄 수 있어요. 급한 거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 가마이면서 아주 미니 이런 가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마를 적재를 했습니다. 적재를 하고 불을 다리는 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마 불 때는 방법은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불이 있습니다. 산화불. 산화불은 불을 가두지 않고 바로 굴뚝으로 열이 다 빠지는 산화불이 있고, 중성불이 있습니다. 중성불이. 가마에서 불거리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 그대로 멈춰가 있을 때를 중성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떼는 불이 환원불입니다. 환원불. 불구멍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는 게 환원입니다. 처음 한 네다섯 시간은 쭉 불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950도가 될 때까지 불을 천천히 끌어서 떼줍니다. 950도가 되면 환원을 거는데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마마다 그 온도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들은 100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98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우리 가마는 그런 식으로 980도나 1000도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질 않고 엉뚱한 색깔이 나옵니다. 갈색이 나온다거나 검게 나온다거나 누렇게 나온다거나 본인의 가마의 성능을 맞추셔야 됩니다. 한원 걸기까지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불을 떼고 한원 걸고 나서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불을 떼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자기 유약은 전부 돌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가루가 유기질화 될 때까지 온도가 상승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탄생이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950도가 되면 환원을 걸고 또더 깊이 불을 떼서 한 6시간이나 7시간 지난 후에 불을 소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녹아서 예쁜 도자기만 다음날 녹이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다리고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위에 불구멍을 바로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안에 유약을 시우했던 유약이 건조가 되면서 냉기가 수분이 이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문을 열어놓고 위에 문을 열어놓고 불을 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이후에는 막아주시고 불을 떼면은 효율적인 온도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촉촉한 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30분이나 1시간 후에는 이게 뽀송뽀송한 그런 게 그럴 때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까지 다리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 가마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이제 가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작품이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배우시고 이걸 보고 꼭 다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는 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꾸 해보면서 완성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들이 다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도자기에다가 잠깐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차 한잔 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위 분들, 좋은 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 잔씩 나누는다면은 더없이 좋겠다. 오늘이 차 맛이 유난히 더 좋습니다.